어린 경쟁자 강정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주환이 타석에 들어선 것이다. 나주환은 강정호에게 속으로 외쳤다. 똑바로 봐둬라. 나 현재 유격수 중 타격 1위 선수다. 올해는 일단은 뭐 제가 뭐 찬스 같은데 더더욱 그래요. 100% 올 때까지는 참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삼진도 근데 결과적으로 작년 할 때랑 올해랑 틀린 게 뭐냐면 어차피 초구 쳐서 죽고 삼진 먹어 죽나 제가 제공 기다려서 삼진 그 공이 안 와 삼진 먹나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안타 못 치는 거랑 삼진 먹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공이 왔을 때는 정말 내가 안타를 쳐야죠. 개인적으로는 뭐 3할 치면 좋고 도루가 지금 19개인데 25개 3할 그러고 싶은데 쳐야죠. 근데 그게 치면은 제가 그렇게 하면 또 팀이 그 게임마다 당연히 올라와 이기는 거기 때문에 팀이든 개인이든 목표는 명확할수록 이루어지기 좋다. 현재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맹활약하고 있는 나주환. 언젠가 우리는 아시안게임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내다람질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되지 않을까. 나주환이 시즌 9호 투런 홈런으로 2점을 추가 6대5로 따라붙은 SK와이번스. 8회 말 이호준이 대타로 등장했다. 이호준 또한 각오가 남다르다. 7월 31일 잠실전. 이호준은 통산 200호 홈런 기록을 달성했었다. 하지만 진작에 이뤘어야 할 기록을 늦게 이룬 것뿐이고 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 때문에 얼마 전엔 선수 삭발까지 단행했던 그다. 어디 있을까? 케이크로 얼굴 때리고 그러진 않을 거죠? 예, 아니. 이거 씌우면 되네, 너네. 아, 모자 잠깐. 야, 모자 나 삭발인데. 야, 그러니까 씌워야죠. 삭발이니까. 험한데? 일부러 모자 쓰고 왔는데, 지금. 삭발이니까 쓰셔야죠. 다 봤는데. 아니, 불구요. 아, 불구요? 괜찮다. 봄만 축하합니다. 봄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 봄만 축하합니다. 시원히 하나, 둘, 셋. 못 먹겠다. 어? 그리고.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200개? 같이 아직 살아 있어. 어? 오늘 저희 바베큐 존에서 다음 채널분들 네, 구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나 옮겨주셔야 돼요. 미로선. 우익수 넘어 바베큐 존으로 넘겨달라는 팬들의 부탁. 그는 꼭 들어주고 싶었다. 아깝게 펜스에 맞았다. 그래도 이렇다다. SK의 근성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다. 8대 7. 한 점만 잡으면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벌써 9회 만. 몸에 맞는 볼로 진루하는 박재홍. 어떻게든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긴장해 있다. 정경배도 볼래 주자 1-2루 찬스다. 8대 8. 9회 말에 찾아온 기적 같은 동점 상황이다. 9회 말 게다가 투아웃. 타석엔 김연훈이 등장했다. 이대로 아웃되면 경기는 연장으로 넘어간다. 숨죽이고 지켜보는 선수들.
저거는 방망이 끝에 맞는 파울볼. 안 받고 성공한 건 성공한 건 있어. 안 받고 성공한 건? 김영애. 그러다가 참았군. 혹시 낮에 누구 다치 뭐 없을 것 같아. 방망이가 나가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이런 얼떨떨한 상황 속에서 어느새 풀카운트에 이르렀다. 잘 참았다. 김연울의 볼넷으로 9회말 투아웃에 만루가 됐다. 맞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맞아서 나갈 생각? 기회 분명 있습니다. 아, 찬스에 강한 난쟁이. 감독으로부터 가장 SK다운 선수라는 칭찬을 최근 박재성에게 뺏긴 정건우. 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어차피 지금 방이 피차가 도 유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 내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나갔던지. 감독이 지적한 대로 어느 순간 긴장을 푼다는 정근우의 모습이 이 순간에도 나올까 조마조마하다. 하지만 정근우는 신중했다. 무려 공을 9개나 걸으며 2-3 풀카운트 상황이 되어서도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위아스 플라이 아웃? 다행히 파울이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투수와 정근우의 싸움. 동료들도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긴장해 있는데. 풀카운트까지 하고 계속 파울로 걷어내고 이렇게 치셨잖아요. 굉장히 끈질기게 치셨는데 자신 있었어요. 일단 타격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공 보는데 공이 잘 보여가지고 자신 있었어요. 훨씬 처음이잖아요. 이제 끝내기가. 혹시 그 축하해주는 와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이 이렇게 혹시 정모로 선수를 때리셨는지 모르겠어. 누군지 하도 물보라로 많이 맞아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맞아도 기분 좋죠? 네.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팀을 위해서 일단 끝내고 싶었어요. 자, 과연 오늘의 드라마 같은 승부를 결정지은 김성근 감독의 필승 카드는 무엇일까? 필승 카드라고 하는 게 1등 거는 사실은 없어요. 아,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이 뜻이 얼마큼 강하느냐. 이거 따라서 바뀌지 않냐 싶어요. 그 2년 연속 우승을 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은 좋지 않거든요. 물론 저 같은 기자들이랑 감독님도 존경하고 SK 야구를 참 재밌게 보지만 SK 야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재미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